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이야기. 멀리 시골에서 도착한 사연입니다. 제 사촌 누나가 시골에 거주할 때였는데, 그 마을 자체가 워낙 작고 소규모라서 이름도 거의 없다시피 한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깡촌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저 외딴 곳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죠. 누나가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시골은 뭐 자율학습 막 이런 게 없잖아.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뭐 밭일도 좀 도와주고 요런 분위기에 저 깡촌에 있는 집인 거야. 그때 시각이 저녁 7시가 지나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놀랬겠다, 이 언니가. 왜냐하면 시골은 이렇게 집이 좀 떨어져 있어도 차소리나 이런 그 공의의 소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숨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 제가 이제 살아봐서 알아요. 궁금해진 누나는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여기고, 평소에 친분도 있고 자기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던 할머니가 살던 집이라서 거부감 없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동네에 이제 어른이고 이렇게 이뻐하고 친분이 있으면 시골들은 좀 친분이 좋으니까 옆집에 참견 잘하잖아. 원래 그 할머니 분이 몸이 괜찮으셔서 한마디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평소에 몸 자체가 어디가 지병이 있었던 거지. 연세도 좀 있었고, 누나가 방문 앞에 서니 그 소리는 신음소리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컸다고 합니다. 누이네가 막 이런 식으로 좀 끙끙 앓는 그런 소리였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문을 열었는데, 우리 같아도 그러잖아요. 아시나 할머니가 뭐 신음소리냐고 뭔가 아프다 그러면 응급상황인가 해서 문을 열게 되죠. 그 순간 바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본 거지, 이 언니가. 키가 큰 저승사자 한 명이 누워있는 할머니 위에서 양쪽 방향으로 발을 바꿔가며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누나는 보자마자 너무 충격이어서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누나가 보았던 그 남자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승사자가 한번 떴다 그러면, 진짜 우리 같은 만신들한테 빌었던 사람들은 그 죽을 고비를 어떻게든 넘겨. 사고가 날 뻔하다가 죽다 살아나거나, 뭐, 나 지옥에 갔다가, 뭐, 물에 빠지면서 눈을 떴다든가, 여러 가지 기적을 겪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할머니 혼백을 데리고, 사자송방 갔으니, 당연히 그 자리에 그 사자는 없었겠죠. 꽃님들, 이런 게 있어. 저승사자는 삼사자라 그래서, 일찍사자, 월찍사자, 활찍사자. 이세 명이 탁 뜨면 그냥 1분 1초에 바로 데려가는 거야. 근데 한 명이 뜨고 두 명이 뜨고 좀 다르지만, 이미 할머니 배 위에서 뛰었다는 거는 접촉을 한 거잖아, 신체 부위를. 그거는 이제 병을 악화시켜서 자연사에 가깝게 데려가는 형태고, 교통사고가 나는 현장에 뭐 단체로 뭐 열댓 명, 몇십 명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바글바글해. 보통은 세 명의 조를 짜서, 이거 공무원이야. 저승사자도 저승의 공무원이잖아. 한 명을 데려가.
그러면은 5명, 6명을 데려가려면 에스코트 하러 내려온 사자가 엄청나겠죠.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봤으니까. 그래서 왜 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저승사자가 너 따라다녀. 상문살 들었어. 조객살 들었어. 이 말이 뭐냐면 집안의 어른이 됐던 친한 사람의 부모가 됐던 내가 조문을 갔다가 거기에서 내가 뭔가 수가 사나울 때는 그 저승사자 세 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얼굴이 시커멓고 점을 걸어갔더니 너는 왜 저승사자를 달고 다니니? 이 말이 나온 거든. 이때는 정말 무당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믿든 안 믿든 일단 목숨부터 건지고 봐야 된다고 나는 조언해주고 싶어. 자,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존재하고 우리가 100% 산 사람처럼 명확히 보지 못했더라도 귀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도발을 한다던가 굳이 그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하려는 호기심은 조금은 버려라. 어찌됐든 집안의 누군가는 반드시 저승사자를 만나게 되어 있고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우리는 천명을 다하는 날이 옵니다. 부디 선한 사자를 만나서 그 지옥에 가는 길이 철퇴를 맞지 않고 가시넝쿨을 걷지 않고 유하게 십수왕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